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예술대학교 17학번이 보컬 전공 한서진이라고 합니다. 시간 흘러가면 있겠지 좋은 사람 나타날 거야. 자, 그러면 연습과 이제 본인의 카피 노하우라든가 연습 요일 활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일단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저는 되게 타고난 게 없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연습을 했거든요. 왜냐면 뭔가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뭔가가 자꾸 없는 거예요. 내 목소리는 너무 평범하고 또 게다가 내가 좋아하는 장르 자체도 발라드인데 발라드를 평범한 목소리로 내가 부르면 누가 내 노래를 들어줄까? 친구들 말고? 그런 고민에 항상 이제 휩싸여서 살았는데 이제 연습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윤지랑 같은 맥락으로 공감을 하는 게 자주 갔어. 최대한 많이 갔고 자주 갔고 이제 7위. 왜냐면 사실 재수, 삼수를 하면서 제가 이제 사실 저희는 인생의 그 당시 목표가 입시에 합격이잖아요. 이제 그게 가장 눈앞에 보이는 목표인데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마음이 항상 있었기 때문에 이제 학원을 만약에 간다 치면은 이제 일주일 중에 일요일 빼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다 갔고요. 가서 연습 시간은 저도 이제 목을 좀 걱정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목이 뭐 이렇게 약한 뭐 성대결절이 오고 그런 건 아닌데 이제 제가 쓰는 창법 자체가 조금 목을 많이 쓰는 창법이기 때문에 무리를 너무 많이 하면 다음날에 연습에 데미지가 가고 그냥 그 주에 연습에 데미지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이제 집중력 있게 그 하자라는 생각이었기 때문에 일단 근데 가는 것 자체도 연습이라고 하잖아요. 누가 연습실에 가서 앉는 것 자체도 연습이다 라고 하니까 그러면 내가 밥을 먹고 놀더라도 학원을 가서 놀면은 음악적으로 놀겠구나 싶어서 이제 학원을 가서 최대한 이제 앉아 있었고 친구들이랑 최대한 교류를 했고 왜냐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서로 공유를 하는 거랑 밖에 나가서 이제 따로 개인적인 친분을 가주신 분들이랑은 얘기거리 자체가 다르잖아요. 우리의 뭐 과거 얘기라든지 그런 걸 할 수 있겠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뭘 해도 야 너 누구 노래 들어봤어? 뭐 아니면은 야 너 누가 노래하는 거 봤어? 너 뭐 봤어? 막 이러면서 너 그거 해봤어? 막 이러면서 그런 공유를 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본인한테 엄청난 도움이 되거든요. 피드백을 서로 주고받는 것도 엄청난 도움이 되고 그래서 학원을 가는 걸 일단 가장 우선시로 했고 제 삶에 놀더라도 연습하고 놀고 내가 오늘 쉬더라도 어느 정도 뭔 하고 쉬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레슨 받으시니까 알겠지만 일주일 만에 레슨 숙제를 완성시킨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숙제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내가 그래도 최대한으로서 뽑아내기 위해서 연습을 자주 가서 하는 편이었고 연습 시간은 뭐 저도 비슷하게 한 3시간 근데 이제 그 안에 꽉 차게 3시간이라기보다는 이제 하고 잠깐 쉬었다가 쉬면서도 이제 그냥 마냥 넋 놓고 해벌레 하고 쉬는 게 아니라
만약에 내가 방금 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고음역대의 노래가 있으면 내가 그걸 했는데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안 됐다. 그럼 그 어떤 원인이 무엇일까? 자기 몸을 자기가 들여다보는 거예요. 뭔가 명상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이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몸을 여러분들이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의 몸을 움직일 수 없잖아요. 그리고 보컬 트레이너 선생님분들께서도 여러분의 몸을 움직여드릴 수 없어요. 그랬다 보니까 설명을 해줄 수는 있지만 움직여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본인이 내구 내가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안 될 것 같은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뭐 이옥 라의 음을 내고 싶은데 안 났다. 그러면 원인을 분석해보는 거예요. 아, 턱에 뭔가 턱에 힘이 들어간 것 같아. 그럼 턱에 힘을 어떻게 뺄까?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 턱에 힘을 빼 그럼 턱에 힘을 빼고 한 거야. 이렇게 노래 해볼까? 그럼 해봤어. 아, 근데 이거 아닌 것 같아. 그럼 다른 방법 또 고민해보시고. 왜냐면 정답을 찾는 길은 수만 가지거든요. 왜냐면 이건 수학이 아니잖아요. 저희는 수학을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정답을 가는 길은 수만 가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개척한 길이 정답이 될 수도 있고 남이 개척한 길을 따라가도 정답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의 몸을 좀 더 들여다보고 공부하면서 연습을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이제 보통 제가 입시설명회를 몇 번 갔다 왔지만 이제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이 항상 학원에 오셔서 연습 많이 많이 하시고 자주 오시고 수업 빠지지 마시고 네, 놀러 가도 수업하고 놀러 가시고 연습하고 놀러 가시고 네, 이런 게 있지 않을까. 발라드를 부르실 때 감정을 어떻게 잡고 표현 어떻게 하려고 하시는지. 맞아요. 그게 입시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노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이제 중요한데 여러분이 지금 입시에 치여서 가장 놓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발라드를 부를 때 감정을 어떻게 잡냐? 일단은 그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했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책을 펴서 그 책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멜로디로서. 그렇게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러면 간단하게 말해서 뭐 흥부와 놀부라는 그 책을 여러분들이 미취학 아동에게 소개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흥부와 놀부의 그 감정선과 그런 그 상세한 디테일 뭐 막 깜짝 놀라는 그런 액션과 함께 그런 걸 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가사라는 거의 내용을 가사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되게 많이 놓치세요. 그냥 멜로디에 약간 취해서 약간 그런 원인들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후회왕으로 따지면은 그것마저도 그리워 하는데 그냥 그 멜로디가 이쁘니까 그것마저도 그리워 하고 표현을 하는 건데 이제 그런 게 여러분들이 집중을 해서 그 감정선을 이해하고 표현했을 때랑 그냥 멜로디만 부를 때랑은 녹음해서 들어보시면 정말 확연하게 차이가 나요. 아, 이렇게 차이가 크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차이가 크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가요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번 눈대중으로 이렇게 싹 읽어보면은 아 이게 어떤 흐름의 내용이구나를 알 수 있는데 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영어권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보자마자 바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꼭 이제 한번 이제 본인의 입시곡이라면 입시곡으로 가져갈 곡이라면 그 내용을 꼭 한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이게 어떤 내용인지 만약에 사전을 통해서 찾아보셔도 되고 아니면 뭐 유명한 곡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이버에 치면은 좀 번역 잘 하시는 영어 잘 쓰시는 분들이 번역해 놓은 내용도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보면서 상상해서 부르면 본인도 모르게 좀 더 감정이 나오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set me free.